지난 5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동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발견된 이후에 지금까지 15번째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첫 번째 환자가 확진 판정된 직후에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격리 조치를 하고 2차 감염자를 파악하여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메르스의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최초 환자에 대한 접촉자 그룹의 일부 누락 등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불안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메르스 환자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5월 28일부터는 메르스 관리 체계를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로 격상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역학조사를 전면 재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밀접 접촉자 대상을 확대하여 추가적으로 8명의 환자를 발견하고 이들을 즉각 격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번 메르스 환자의 발생은 특정 병원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병원에 대해 휴원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번 환자 전원에 대해 격리하여 철저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주일간이 메르스의 확산이냐 진정이냐의 기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차 감염을 통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국가적인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한감염학회, 진단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반을 출범하여 총력적인 방역태세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대책반을 상시 가동하여 감염관리 전문가 등을 통해서 모니터링 대상에 누락이 없도록 하고 감염의 원인 및 전파 방식 등을 철저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병 환자에 대해서도 격리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번 환자들의 치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특정 병원에 대해 철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염 경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병원에 대해 감염학회 등과 협조하여 역학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 바이러스의 변종 여부 확인을 위해서도 철저한 분석 및 국제적 공조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까지 자택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사람 중에서 만성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시설에 격리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감염을 막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택격리 또는 시설격리로 인해서 생업에 지장을 받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필요시 지원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와 의료계가 최선을 다해서 메르스 확산을 막고는 있지만 감염병의 특성상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잘 지켜주셔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에 대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메르스의 초기 증상은 발열과 기침입니다.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 메르스 핫라인 지역보건소 등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메르스는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인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진료를 담당하시는 의료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에게 정확히 안내하여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고 보건당국과 함께 메르스 확산 방지에도 힘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유출된 환자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국제 간의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